14번째 섹션입니다. Just one hospital. 하나의 병원입니다. 하나의 글로벌 병원. 그죠? 그것으로서 기존에 있는 모든 병원들의 어떤 머신과 디바이스와 그리고 심지어 닥터들까지 포괄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무슨 어떤 글로벌 병원 체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가상의 병원이죠. 예, 버추얼 병원입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지금 기술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남한에 있는 병원 혹은 의료 인프라를 북한에다가 이식을 하려고 한다. 그죠? 그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는 거죠. 북한에는 의료 설비도 없고 기계라든가 MRI, CT 이런 것도 다 없지만 특히 없는 것이 그러한 기계 장치들을 이용할 수 있는 의료 인력이 없어요. 의사와 간호사들은 지금 한국에서 제공하는 그 MRI나 CT나 뭐 각종 혈액 뭐 분석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준다 하더라도 못 쓴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러면은 북한에 있는 의사들을 한국에 있는 의사들 수준으로 교육을 시킨다. 그런데 그거는 만만치 않다는 거죠. 그 사람들도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고 환자를 진료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시간을 빼서 3년, 4년, 5년간 교육을 시킬 수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제공하는 거, OP가 제공하는 방식은 기존에 있는 한국의 병원들, 남한의 병원들이죠. 그 병원들을 지금 병원에서 고용하고 있는 의료인력들, 의사와 간호사들이죠. 의료인력의 10분의 1만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하는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만약에 검사, 그죠? 어떤 진단이죠. 진단을 위해서 채취하는 수집하는 환자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다면 그에 의한 진단 결과도 당연히 정확할 거라는 겁니다. 오픈엣을 통해서 매우 정확한 데이터를 우리가 수집할 수가 있고 그걸 제공할 수가 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신러닝 모듈이 그러한 데이터로부터 인풋 데이터로부터 정확한 진단을 도출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 이게 가능하다면 한국에 있는 의료시설, 의료시스템과 동일한 시스템을 불과 1, 2년 만에 북한 쪽에도 그대로 재구성할 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결론적으로 만약에 인풋 데이터가 정확하면 아웃풋 데이터인 다이아고노시스도 정확할 것이다. 그죠? 이 인풋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MRI, CT, 엑스레이, 혈액, 소변, 기타, 체온, 맥박, 혈압 이런 것이다. 인풋 데이터 되죠. 이러한 인풋 데이터를 정확히 수집할 수 있으면 그러한 인풋 데이터의 기초에서 정확한 다이아고노시스가 나올 거고 그죠? 그렇게 하는 방법이 오피아 제시하는 방식이 기존에 있는 메디컬 스플라이 디바이스, 머신들 각종 장치들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겠다는 거죠. 물론 이제 한국에 있는 이미 한국에 있는 병원들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미 굉장히 많은 이해관계가 서로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해관계를 조성해서 한국에 있는 모든 병원들이 하나의 공용 의료 데이터 시스템을 이용하고 하나의 공용 머신러닝 모듈을 이용하고 이거는 거의 불가능하죠. 하지만 북한에다가 한국과 같은 시스템을 구성한다면 시당초 처음부터 MRI나 CT나 이런 장치가 처음부터 새로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새로 들어가고 새로 설치되니까 그때 그냥 전체를 하나로 묶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관계가 만들어지기 전에 시스템을 먼저 세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블록체인 기반, 그러니까 오픈엣 기반의 시스템을 만약에 북한이 구성한다면 그 시스템은 한국에 있는 의료 시스템보다 월등히 우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운영하는 데 드는 인력은 10분의 1로도 가능하고 그리고 모든 데이터가 완벽하게 기록되니까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한 데서 발생하는 의료사고들, 위생문제들, 의료시술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 그러한 것들을 명명백백하게 가릴 수가 있는 거죠. 또한 엑스레이나 이런 CT나 MRI 장치들 이러한 장치들이 OP의
머신러닝 ML 펑션에 데이터를 바로 다이렉트리 송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거치지 않고 바로 보낸다는 거죠. 그러면 미국, 일본 아니죠. 북한의 인구가 2600이라고 가정합시다. 2600이고 인원수 대비라면 한국 의사 수가 5만 명 정도 되나요? 그러면 거기도 한 3만 명 정도의 의사가 있어야 될 거고, 그에 준하는 또 간호 인력들, 간호 조무 인력들 이렇게 있을 텐데, 그러한 인력들의 10분의 1, 5천 명의 의사만으로도 한국과 동일한 의료 시스템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장치들이 주어진다고 가정했을 때 얘기예요. 엑스레이나 CT나 MRI나 혹은 일회용 주사기를 만들 수 있는 생산시설이라든가 유통망, 공급망이 다 갖춰졌다고 가정했을 때, 그럴 때 기존의 의료인력의 10분의 1만으로 한국보다, 남한보다 월등히 우수한 그나 혹은 최소한 한국 정도 수준의 의료 시스템을 구성할 수가 있죠. 이것을 한국, 북한, 남한과 북한을 넘어서 세계 전역에 확장한다면 이러한 모델, 그러면 세계 전역을 포괄하는 하나의 병원을 구성할 수가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게 이번 시리즈의 주제입니다. 의료사고를 예방하거나 만약에 의료사고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정확한 원인과 결과를 파악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모든 의료적인 행위, 그렇죠? 그러한 행위들은 반드시 사전에 결정된 규칙과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됩니다. 요거는 사람들이 착해서 그걸 잘 따른다는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따를 수밖에 없게끔 구성이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좀 상당히 좀 지금으로서 여러분들이 어떠면 좀 감이 안 오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의 경우에는 각 기업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회사에서 제시하는 규정을 자발적으로 따르거나 교육훈련에 의해서 따르도록 계속해서 뭐라고 해야 되나요? 각종 뭐 ISO 교육이라든가 AS 교육이라든가 뭐 시그마, 식스시그마 이런 걸 통해서 노동자들을 계속 교육해 나가는데, OP 플랫폼에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노동자들을 교육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조건 따를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구조적으로 그렇습니다. 왜냐니까 노동자도 하나의 펑션이라는 거죠. 의사도 하나의 펑션이고 간호사도 하나의 펑션입니다. 펑션과 펑션이 데이터를 주고받고 각종 로직을 수행을 하는 거예요. 어느 한 펑션이 자기의 로직을 수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다른 펑션에 의해서 바로 감지될 수밖에 없고 그에 합당한 조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항목입니다. 만약에 이와 같은 OP가 제시하는 방식의 하나의 글로벌 호스피털, 그죠? 블록체인, 오픈에시 블록체인과 머신러닝 기반의 호스피털, 글로벌 호스피털을 구성한다면 기존의 병의원을 설립하고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의 3분의 1 이하로도 종합병, 예를 들어서 종합병원 하나를 운영하는데 한 달에 100억의 비용이 든다. 그러면 100억이 아니라 33억만으로도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병원을 운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기존의 병원들을 마이너스 해보자는 거예요. 마이너스해서 하나의 Just One Hospital을 구축해보자는 겁니다. 이거는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가 코딩할 내용이에요. 화타입니다. 여러분 화타가 누군지 아시나요? 화타는 전설적인 명의, 중국의 화타. 이분이 그 관우의 어깨에 뭐 박힌 화살 촉을 뽑고 뭐 그랬다는 얘기가 있었죠. 우리 조조가 머리가 아픈데 뇌수술을 제안했다가 뭐 어떻게 됐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런 하여튼 전설적인 명의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삐마가 툭 튀어나왔다고 얘기를 해요. 실제 그런지 안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마찬가지로 이제 명의를 화타라고 표현하는데, 오늘날 누가 화타인지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몰라요. 하지만은, 내일 누가 화타일지, 혹은 무엇이 화타일지는 알 수 있다는 거죠. 시스템을 신뢰해야 됩니다.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OP는 시스템이고 또한 다른 시스템을 구성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어떤 식으로 코딩할지 개괄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어떤 식으로 코딩할지 의료 시스템입니다. 그죠? 하스피털로 할까요? 하스피털 하나의 글로벌 하스피털입니다. 마찬가지로 컬렉트 데이터, 그죠? 데이터 TS 페이션트 데이터죠. 이걸 이름을 길게 하면은 너무 조금 깔끔하지 않고, 그렇다고 이름을 짧게 하면은 또 가독성이 떨어지고. 이거는 말 그대로 dysfunction shell collect data of patient죠. patient인데 얘가 이 펑션이 컨트롤이 될 겁니다. it control 합시다. it control. so all medical machines and devices. 그죠? MRI라든가 혹은 CT라든가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러한 데이터 장치들을 채워해서 이것으로부터 데이터, 그러니까 진료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죠. 가져오는 거고, 마찬가지 페이션트 그 자체의 것도 있어야 됩니다. TS. 요거는 말 그대로 allocate라고 할까요? allocate one patient vault라고 할까요? data vault. 데이터 볼트라고 하는 거는 정보 금고예요. 정보가 담겨 있는 금고입니다. To each person of the world. 세계 각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각각에 대해서 하나의 patient 데이터 볼트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병력, 이력, 그죠? 진료 결과를 기록한 하나의 state management입니다. 그러니까 it manages a state of each person 혹은 뭐 patient 되겠죠. 이게 patient 테스트, 일종의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데이터베이스 베이스 펑션. 그리고 collect patient data를 통해서 항상 이것을 통해서 업데이트 되겠죠. it update the state of a patient. 그죠? 이거 stored 어디 저장되어 있나요? in patient TS. TS 파일에. 여기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얘가 collect하고 업데이트하게 될 텐데. 그리고 또한 한편으로는 on the other hand, 또한 in addition이죠. it sends data to machine learning module. 그죠? 이러면 다이아그노시스로 하겠습니다. 다이아그노시스 TS 파일. 그럼 다이아그노시스 TS 파일 안에 쓰겠죠? 다이아그노시스 TS 파일. 얘는 진단. 이게 ML 모듈. 그리고 1 리시브스, 그러니까 데이터를 받아야 되겠죠? from collect patient. patient data. 데이터 TS 로부터 받고 and return 뭘 하나요? 다이아그노시스를 그노시스를 리턴하죠. 진단 결과를 리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트리트먼트에게 전달합니다. 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send라고 해야 되나요? send diagnosis to treatment TS 처방이죠. 처치죠. 처방이 아니라 treatment TS는 얘가 이 펑션이 하는 거는 실제 다이어그노시스에 따라서 환자에게 어떤 트리트먼트를 제공하는 겁니다. Provide treatment to patient according to the 뭐죠? Diagnosis TS입니다. To diagnosis TS.
DS 있고, 그죠? 그리고 또한 각종 이것도 마찬가지 머신, 메디컬 머신. 아, 이게 아니죠. 여기다 적는 것이 아니라 메디컬 머신, 머신 TS. 여기에 모든 종류의 의료 기기를 관리를 하는 거죠. 이 컨트롤. All kinds of machine in hospital. Hospital worldwide. 전 세계적인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일종의 데이터베이스 펑션입니다. DB 펑션입니다. 자, 그리고 의료 인력도 관리를 해야 되겠죠. Medical employee. 그죠? employee. 뭐 manpower. labor가 낫겠네. labor. yes. 요거는 이거는 각각의 의료 인력들을 관리할 이 컨트롤. 또 medical labels. day by day. day by day. 하루하루 단위로 의료 인력들의 근무 상황을 모니터링할 거죠. 그리고 또 생각하는 것이 메디컬 에셋, 메디컬 에셋, yes. 그래서 이 병원이라든가 기타 병실이라든가 이 컨트롤, the facilities, facilities other than machines related to medical service, service. 그러니까 병원 건물, 어느 병원에 병실이 몇 개가 있고 어느 도시에 병원이 몇 개가 있고 이런 것들은 다 메디컬 에셋 이 펑션으로 관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스탠다드가 있어야 되겠죠. 메디컬 스탠다드, 메디컬 스탠다드, 메디컬 ISO라 그럴까요? TS. ISO는 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이라고 해서 근무, 사람들이 근무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근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식인가에 대한 표준 중에 하나입니다. ISO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있죠. Medical ISO, 얘는 define. It defines how to work in medical facility. It is facilities. 일종의 복무 지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은 요 펑션에 우리가 규정을 할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인벤토리. 인벤토리 이걸 소모품을 뭐라고 할까요? 그냥 소모품 관리하는 걸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 컨트롤에서 소모품들. 그렇죠? 소모품이 뭐죠? 영어로 유저블이라고 하나요? consumption이라고 해야 되나요? 소모품 적어볼게요. 소모품. 소모품 used to be used to be used in hospital. 일회용 주사기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또한 waste treatment도 있겠죠. waste TS medical waste입니다. medical waste 병원 폐기물을 처리하는 펑션입니다. This function shall treat waste from hospital. 그리고 또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데이터죠. 그죠? medical data. yes. 이거는 각종 의료 시설에서 생산되는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죠. analyze data. 스펠링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analyze. 이 하여튼 틀린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뭉뚱긴 합니다만 일단 적어놓을게요. Data from medical services to produce more to produce data to be used in future value 뭐 future 뭐 그냥 뭐 미래로 할게. 미래에 사용될 수 있는 그러한 가치 있는 정보를 뽑아낼 수 있는 medical data 뽑아내는 거고 다음에 플라이스죠. 메디컬 플라이스. 메디컬 플라이스. TS. 요거는 각 뭐라고 해야 되나요?
치료비라고 해야 되나요? Controls the price of each disease. 각 질병의 가격입니다. 질병의 가격, 감기의 가격은 얼마냐는 거죠. 대장암의 가격은 얼마고, 그리고 뭐 관절염의 가격은 얼마인지. 그것은 질병의 가격이라고 하니까 상당히 좀 재밌는데, 그냥 코스트로 갈게요. Cost of each disease, 그렇죠? To treat. 완쾌까지 완쾌시키기 위해서 각 질병을 완쾌시키기 위해서 투입되어야 될 비용들을 정리할 것이 메디컬 프라이스입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 더 요거는 뭐 얘기도 하지 않고 다른 데 넣겠습니다. 개괄적입니다. 개괄적으로 대략 이렇게 한 10몇가지를 기술했는데 요 펑션들을 하나씩 하나씩 실제로 임플멘테이션 하면서 추가적인 펑션들을 또 추가하겠습니다. 대략 한 3-400개 정도 펑션으로 대충 구성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